좀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진석기 시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스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 배스를 가지고 배스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배스요. 사직서죠. 이 배스 덕분에 자영업자기를 걷고 있습니다. 육식성 어종이다 보니까 루어 있잖아요. 가짜 미끼. 요런 거에 반응을 해주거든요. 얘네들이. 공격성이 워낙 뛰어나서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파이팅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플라스틱을 이제 찹찹. 마치 막 도망가는, 배스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배스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낚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다 그 10시간짜리 편집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뭐 한 시간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피디님. 마요네즈 스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발라서 구운 건데 그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난리 났죠.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배스 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식감은 굉장히 좋았는데 거의 뭐 초장 맛이었죠. 아, 그거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돼지고기를 살짝 넣었거든요. 그럴 때 맛있었습니다. 감배스 언어유인데 감바스 아시죠? 올리브새우 요리. 그걸로 이제 배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점 나쁘지 않았죠. 베스트는 배스 수비드를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배스 수비드 스테이크. 와, 진짜 무슨 미슐랭 뺨쳤습니다, 진짜로. 그 워스트는 배스즙. 제가 그 이 붕어즙, 잉어즙은 많이 내리는데 왜 배스즙은 안 내릴까? 그 건강원에 한번 내려봤거든요. 다 조상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로부터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원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자꾸 끓이는데 왜 이렇게 흙내가 나지? 죽겠더라고. 배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니에요. 배스는 포인트가 반이거든요. 지금 뱃살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딱 이거 해질 때가. 자식들 근데 밥을 안 먹네요. 해 뜰 때 해질 때. 낚시는 무조건 해 뜰 때 해질 때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제가 해 뜰 때 잘 나온다 그랬죠. 보통 이 시간에 여기 쫙 서야 되거든요.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말은 즉슨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데가 아닌데 이게 원래 잘 잡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밥 먹으려고 온 놈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던졌을 때 하면은 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 어디에 배스가 있을 것 같다 이 시간에 거기로 가서 그 자리에 딱 던져서 좀만 액션 주면은 먹을 놈은 먹죠. 이 정도 던졌는데 안 무는 거면 없는 겁니다. 배스는 이동이에요. 진짜 이상하네. 저기 배스 뛰어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저 안쪽에 지금 배스가 막 뛰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기에 지금 또 조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배스 냄새 납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배스가 뛰었는데. 어? 어? 아닙니다. 요새 배스가 제일 좀 잡기 어려운 시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사실 못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스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스 드시러 가보시죠. 오늘 할 요리는 앞이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배스 마요네즈 스테이크,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배스가 물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맛인지 준비되셨죠? 이 배스는 사실 그 제가 요 팔도 틀어가면서 충북편에서 구독자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저 낚시할 줄 압니다. 예. 저 낚시 유튜버입니다. 이 배스가 요리하기에 따라서 정말 맛이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흙내라는 게 있어요. 민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흙내. 지오스민이라는 성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 올 때 나는 흙냄새 이런 거 이런 게 다 지오스민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살 속에 흙내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오스민을 없애야 먹을 수 있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산에 약합니다. 요리할 때 산을 첨가하거나 아니면은 또 열에 약합니다. 100도에 3분 이상 가열했을 때 지오스민이 날아가게 되죠. 고온에서 요리를 해야 이 배스의 흙냄새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학습지 홍보 차량 있죠. 그건데 제 딸이 이거 굉장히 타기 싫어합니다. 공원차 같다고. 가끔 고속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차가 느리다 보니까 2차로로 보통 가는데 1차로에서 이렇게 쭉 달리시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쓱 잡으세요. 그리고 창문을 쓱 내리십니다. 저를 이렇게 한번 쓱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 빨간 트럭 알아보시고 수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막 손을 흔들어 주세요.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마요네즈 스테이크를 할 거고 요거는 이제 매운탕을 한번 끓여 볼 거예요. 이 배스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금을 뿌려줌으로써 살이 좀 더 삼투압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밖으로 나오고 살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제 여기에 마요네즈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마요네즈를 뿌리면 이게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름을 두를 필요가 없어요. 팬에 소금 후추만 싹 뿌려주고 마요네즈를 듬뿍. 벌써 맛있겠죠? 대답이 없어지네. 자, 바로 구우면 됩니다. 소금 후추를 뿌리고 조금 간이 밸 동안 기다려준 다음에 마요네즈를 뿌려서 바로 구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대신 마요네즈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탕용 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름이 아무것도 안 둘렀는데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조미된 기름이에요. 오, 냄새. 오, 진짜. 그죠, 선생님? 어, 타면 안 됩니다. 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구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센 불에서 구우면 마요네즈 탈 수 있거든요. 약한 불에서. 이 베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오스멜 날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최대한 높은 온도에서 할수록 맛있어집니다. 예, 튀김, 기름으로 굽는 구이, 오븐, 이런 구이류나 튀김류들이 적합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탕 문화에는 솔직히 맞지 않는 생선이에요. 베스를 왜 안 먹냐면은 사실 우리가 우럭으로 예를 들면은 우럭은 대강 이렇게 뭐 지리를 끓이든 매운탕을 끓여도 맛있잖아요. 얘는 대강 하면은 큰일 납니다. 대강 하면 맛없습니다. 농어가 영어로 씨베스잖아요. 바다베스. 농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이거 흙내만 잡으면은 농어랑 비교하면 모릅니다, 진짜. 어릴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흙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비린내는 솔직히 어느 정도 웬만한 조리로 커버가 되는데 그 흙은 웬만한 조리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맛없다는 평이 많이 나있죠. 베스 요리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어떤 분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맛없다고 그러고 상반되거든요. 맛있다는 분은 흙내를 제대로 잡으신 분들이고 맛없다고 하신 분들은 흙내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흙을 드신 거죠. 요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요거를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를 베스 매운탕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어우, 이거 침 나오네. 이거 맛을 아니까 침 나오네. 베스 마요네즈 스테이크.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 베스를 맛있게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 뭐 이웃사람 오거나. 자, 이제 요게 다 익은 것 같아요.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우, 야들야들. 다시 같은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흙내를 최대한 잡아본 베스 마요네즈 스테이크. 그 다음에 요거는 베스와 물이 만났을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진실의 코뿅수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게 민물고기라고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너무 맛있어. 살이 굉장히 탱탱해. 매운탕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맞아요, 이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국물에서 흙내가 막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매운탕을 끓이면 그게 기름기 있죠. 뭐 거품 같은 거. 그게 맛있는 고기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베스는 기름이 없어요. 국물을 먹었을 때는 그냥 약간 시원한 그냥 야채 매운 국물. 약간 요런 느낌? 문제는 얘입니다, 이제.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제 오버 안 하고 진짜 먹어볼게요. 배쪽 돼요? 흙에 이렇게 절인 베스? 흙속에 묻어놨다가 끓인 생선맛? 흙내가 고루 퍼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스는 구워드세요.